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출발할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PB센터 염정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상승하라 보합 가운데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은 시장 하락을 전망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런 여러 가지 우려감 속에 나왔던 하락세가 여파를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하락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최근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사실 지수는 2700선에서 좀 갇혀 있었던 상태인데요. 오늘은 일단은 뭐 EU의 러시아 추가 제재 압박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에서 긴축에 대한 속도감에 대한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간밤에 미국 증시 역시도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섹터들이 좀 낙폭을 좀 과대하게 가져갔고요. 이런 부분에서 국내 증시 역시도 사실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는 좀 감안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역시나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경계를 하고 있고요. 단기간에 또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지수 상승에 대한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빠르게 또 차익 실현이 가능한 시장이다라는 상황 속에서 국내 증시에서도 사실 단기 차익 실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좀 수급을 보게 되면 사실 지수가 좀 오르는 날은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고 지수가 좀 빠지는 날은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한번 또 순매수로 이어지면서 빠르게 투심이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좀 시장을 좀 파악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미국 증시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하락이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좀 반복되는 시장 속에서 조금씩 또 지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좀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좀 선별해 본다면 어떤 기준으로 선별해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지수는 강한 박스권에 묶여 있는 상태고요.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1주간, 1, 2주간은 주도 섹터의 부재 속에서 2차 전지 섹터만 단기간에 좀 급등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뭐 2차 전지 소재단에서 뭐 LNF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LNF 같은 경우는 최근 한 달간 약 20% 넘는 상승세,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이에 대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도 섹터에 대해서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지금 당분간은 좀 관망자 새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섹터가 별로 많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완성차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급등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시장은 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요. 리오프닝 관련주가 일단 빠르게 순환매가 한번 돌았습니다. 항공주라든지 여행주 그리고 화장품주가 한번 강한 순환매가 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 안에서의 순환매 장세에 좀 참여하기보다는요. 최근에 좀 다시 부각되고 있는 섬유 의류 섹터, OEM 관련된 중소형주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골프 관련된 연관되어서 골프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또 상승세가 또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원재료가에 대한 부담감을 판가에 전가시킬 수 있는 식음료 관련주, 식음료 관련주는 리오프닝 관련해서 경기 재개라든지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요. 식음료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또 빠르게 과대 낙폭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섹터에 대해서 좀 최대한 과대 낙폭 섹터에서 단기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휴대폰이라든지 카메라 관련주, 뭐 자율주행 관련된 카메라 모듈 관련주에 대한 최근의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한동안 좀 쉬어갔던 OLED 소재단에 대한 관련주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